네, 국내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과 신흥국 시장 전망도 들어보셔야겠죠. 김경환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과 신흥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최근에 회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국의 저희 선호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 자체가 작년에 리스크가 됐었고, 사실 굉장히 저희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전망과 다르게 흘러왔던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올해 중국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뭐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나 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하반기에 꾸준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실제 GDP 기준으로 5%대 성장률이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플랫폼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경기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이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부양책의 강도 자체가 전략 후강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충격이 좀 축소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물가, 또 상품 가격, 또 주가를 포함한 이런 가격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팬데믹의 후유증, 그리고 탈부동산과 제조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장 모델 전환에 대한 부작용, 이두 가지가 사실 겹친 거기 때문에 올해 팬데믹의 어떤 부작용은 어느 정도 이제 탈피가 되겠지만, 구조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나아진다의 여부는 결국에 보시는 가격 신호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가격들을 보셔야 되고 왜 올라가는지만 결론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작년 1분기 리오프닝 직후에 이 어떤 그 상단을 여전히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팬데믹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제로 코로나를 무리해서 한뭐 1년 반 가까이 더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2022, 23년에 사실상 그 후유증이 더 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중국은 다행히도 수출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제조업 생산 이런 쪽이 먼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1분기 깜짝 5.3% 성장률은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4% 초반대 정도의 실제 성장률 대비해서는 올라간 기준입니다. 물론 여전히 제조업이나 생산 공급 쪽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총량 경제가 일단 좋아지는 과정에서 작년보다는 올해 연간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지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아직까지 해결 여지가 좀 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 변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중국은 가계와 기업이 이번 리오프닝 당시에 초과예금이 많이 쌓였지만 소비를 하지 않았고, 금리는 낮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현상, 그리고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현금 유보액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모습들이 벌어지면서, 보시는 왼쪽에 수요는 생각보다 약하다 보니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 부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로 대변되는 기업들의 출고 가격이 공급과의 압력을 받았고, 대출과 예금 증가율의 스프레드로 보는 가계 상태 역시도 지하권에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바닥권에서 회복을 좀 시작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꾸준히 회복을 할 겁니다. 눈높이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게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2, 3%밖에 되지 않았던 재화 소비나 내구재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출을 시작을 했고, 그 가계 욕망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자유 소비재나 경기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2019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지금 선호하는 품목들은 뭐 재화 소비 쪽보다는 영화, 외식, 여행 이런 부터 먼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재화 소비도 과거보다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성장률에 준하는 소비 쪽도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도 이제 1월 저점으로 해서 정말 끔찍한 저점에서 회복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보는 중국의 그림은 이런 겁니다. 성장률이 이제 3, 4년 정도 주저앉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경착륙에 가깝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익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1분기 정도를 이익 하단으로 본 중국의 시장은 어떤 계기가 발생한다면 유동성 효과가 먼저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낮고 돈은 뿌려놨고, 전체적으로 이익 사이클이 이제 저점을 확인했고, 성장률이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조정의 끝자락에 와서 당분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 환경 하에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촉발하는 이 상승이었다고 보고요. 중국 정부가 먼저 불을 좀 땡긴 측면이 있습니다. 1, 2월에 직접 개입을 통해서 지수를 샀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이제 정책 신뢰도를 제고시켰고 가격이 일단 바닥 확인을 했다는 신호들이 좀 들어오면서 4월부터는 소위 말해 신흥국 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왕따시키고 다른 인도나 다른 주식만 사자라는 이런 플레이들이 좀 주춤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낮아진 중국 포지션을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여전히 부작용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가 가격을 통해 이거 부작용들이 확인되는 이제 해소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일단 중국 물가 자체가 여전히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즉 명목 GDP에서 실제 GDP를 차감한 가격 자체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가 1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조업은 공급 과잉이고 성장 모델을 전환하고자 해서 이제 어떤 규제를 가했던 부동산 쪽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1분기에도 여전히 부동산 쪽이나 건설 건축 경기에 기여도는 굉장히 낮았고 제조업이나 수출 쪽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 과정에서 물가가 계속 낮은 상태 유지가 됐고 전체적인 ROE나 ROA 같은 지표들이 떨어지면서 가계나 기업이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자금의 동결이나 금융권에 계속 예금으로 머무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숙제는 총량 경제 쪽에서 전통 산업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숙과를 오래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전반적으로 파킹된 자금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뿌렸지만 기업들이나 가게가 계속 뭐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은행에다 이제 박아놓는 자금들의 비중이 작년 재작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조짐이 나아지고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풀리겠지만 이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일부 이제 해빙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제 좀 나아지나 상황이 좋아지나 소비를 해볼까 투자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오래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 자금은 부동산이나 주식 쪽으로도 일부 갈 수 있고요. 기업들의 경우는 여전히 좀 현금 유보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잉여금 많이 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지는 쪽도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 좀 업사이드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해 세 가지 견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4월 말 최근에 끝난 정치국회의에서 하반기 거시경제 전략은 결국에 용두삼이 형태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3년째 중국이 1분기에 지표가 이제 어떤 경기 부양을 하고 뒤로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형태의 전강 후약 형태를 보였다면 올해 정책은 전략 후강을 쓸 것이고 작년과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중앙정부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을 활용해서 하반기 재정 집행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보조 역할을 수반할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최근에 대출이나 뭐 사회융자총액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중장기 뭐 그런 자금들의 흐름은 여전히 2년 내 저점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고 4월 달에도 대출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이 지나치게 1분기에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분산 어떤 명령을 했고 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공급 쪽에서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장기 자금들이 더 풀릴 여력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보시는 왼쪽에 올해 재정 집행에 관련해서 선행 지표인 국채 발행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5월부터 이제 중국의 초장기채 발행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나 개인이 이제 나서서 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지준율 인하나 이런 이제 보조적 정책들이 계속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재정 정책은 작년보다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요. 계속 강한 부양책이 없으면 중국은 안 된다라는 시각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전체적으로 중국은 지근하고 어떤 식의 이제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조정이 얼마나 깊은 상태에서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반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크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담이 꽤 있었는데 뭐 미국이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부담도 역시 좀 낮아지는 과정에서 완화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저희가 올해 회복을 좀 보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국의 수출은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폭락을 시켰던 형태였다면 올해는 수출 가격이 2년 만에 반등을 좀 시작을 했고 물량과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올해 수출은 죄송합니다. 그
중간재나 자본재, 재고의 수입을 수반하는 이 어떤 수출 회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만, 한국, 뭐 일본, 독일에게 타격을 가했던 부분이 이제 중국의 재고 조정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자본재, 중간재 같은 거 수입을 굉장히 급격히 줄였던 것들인데 올해 이제 이 재고 조정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수출 가격이 오르고 또 관련된 수입이 증가하는 것들이 범아시아 국가 수출 밸류체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설 경기, 건축 경기 최근에 거래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지표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에 굉장히 깊고 강한 조정을 통해서 가격, 거래 이런 것들을 일부 소화를 했고 상당 부분 소화를 했고요. 중국은 공급자 문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계 문제가 아니었고 가계 문제는 최근에 관망이 이제 더해진 거고 앞단에 헝다나 컨트리 가든 같은 공급자 문제가 컸고 선분양이나 이런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을 하면서 최근에 저가 매수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부양책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하반기는 건축 건설 경기 측면이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 그리고 중산층의 소비 쪽에 타격을 줬던 역자산 효과 완화 측면에서 올해 6, 7월에 이 부양책들이 주가와 기존 주택 가격을 먼저 안정시키는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격들을 올해 이런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원자재는 연간을 관통하는 화재로서 이제 품목의 변화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중국의 상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예상하고 있고 주가가 이 과정에서 상반기에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고 물가 그리고 주택 가격 순으로 안정화되거나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은 물가가 어떤지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상품 가격의 경우는 상반기는 산업금속 중심으로 구리 가격 뭐 최근에 난리도 아닌데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집행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중국의 철광석, 철강재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 수급 환경하에서 재정정책 수혜주들 품목으로 이제 강세를 좀 견인할 것 같고 역시 생산자 물가를 하반기에 조금씩 계속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7, 8월에 저희가 전력난 이슈 때문에 비자발적인 어떤 그 생산 제한 이슈도 꽤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의 경우는 중국판 밸류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국구조 정책이라고 해서 9가지를 조화해서 9가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4월부터 발표가 됐는데 기반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잉여연금 흐름도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 소진에 대해서 소각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하는 정책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와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배당주 중심으로 또 ROE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이제 배당 활성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앞단의 그 국구조란 정책이 지난 두 번 동안 이제 3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나왔습니다만 앞단의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웠다면 지금은 주주환원과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주식도 유동성이나 이런 효과를 반영하기 좀 쉬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택가격은 저희는 6, 7월 달에 일단 대도시 중심의 기존 주택 가격 중심으로 안정화될 거고 이 부분은 중국의 소비나 재화 소비, 내구재, 입주 관련 화학 수요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7월 달에 전당대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이번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작년 10월 달에 원래 했었어야 되고 경제개혁이 주제인 3중전회라는 회의가 밀려서 7월에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기 미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출사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철저히 방어했고 우리는 제조업과 생산 공급망을 여전히 가져갈 거고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 장기 전략을 제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7월 달에 있는 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미중관계나 미중관계라기보다 차기 지도부와의 어떤 통상 마찰이나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하반기에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수출 회복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미국과 유로존 쪽 수입도 수출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특정 품목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고 트럼프 당선이나 이런 쪽의 변수 이후에 저희가 조금 더 차후에 생각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중국 관련 결론들은 경기 배팅이 좀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하반기 재정 집행이나 가격 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저희는 정부 투자나 전력 인프라 그리고 소비주 쪽에서 대형주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 그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홍콩 중심으로는 대형지수 그리고 본토는 아무래도 1등주 블루칩 중심으로 CSI 300 그러니까 좀 더 집약된 1등주가 상당 부분
지금은 언더퍼폼, 굉장히 그 시장 하회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이익이 이제 오랜만에 턴어라운드한 구간에서는 1등주나 약간 이런 제조업 소비 1등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입니다. 유동성이나 배당, 실적, 정책적인 환경은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지지하고요. 뭐 물론 4월처럼 최근에 홍콩이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단을 높여놨고 올해 이제 상단에 대한 목표치를 저희가 제시하는 밴드는 작년 1분기 리오프닝 직후의 상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무리한 상단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수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의 경우는 홍콩 자체의 어떤 재반 여건은 좀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콩의 회복도 지수 중심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내에서 저희 우선순위는 중국과 홍콩이고 기본적으로 인도는 장기적인 전략, 그러니까 조금 더 내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후순위로 저희가 중국 다음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양립 가능한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앞으로 인도나 아세안 쪽에 대한 자료를 곧 이제 또 전망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